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밑에서 영상으로 봤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우, 모르고 열어갖고 나갔거든요. 아니, 괜찮아. 할리야, 일로 와. 할리야, 일로 와. 가자. 가자. 들어가자. 정신없겠다, 야. 뭐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듣고 저 오긴 했는데 그래도 고민이 뭔지 한번 저 저희 엄마가 너무 과한 애정으로 저희 엄마가 과한 애정으로 바로 나왔어요. 애정이 좀 과해요. 네, 너무 많이 주고 원래 간식을 안, 잠깐 안 주기로 했었는데 엄마는 아, 식사를 난 안 하겠다. 애기들이 이렇게 밥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냐. 어떻게 식사를 하냐. 아니 어저께부터 진짜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밥도 먹여도 밥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거 조금 놀아줬거든요. 근데 얘는 물으면 안 나요. 간식 주문 놓거든요. 그래서 야 잃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냥 너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근데 제가 그냥 너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명 그러니까 간식을 먼저 주고 명분을 뒤에다 항상 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게 뭔가 엄마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게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안 말렸으면 아마 줬을 거예요. 오늘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안 말렸으면 아마 줬을 거예요. 방울연사님께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 처음 봤네요. 네. 당황스러운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렇구나. 우선은 뭐 얘기 들어보면 또 포옹도 많이 하고 뽀뽀도 많이 한대요. 근데 걔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떨어지라고 사이에 끼고 막 그래요. 아 오늘은 약간 강훈련사님 느낌이라기보다 판사님처럼. 네. 아 근데 괜찮죠. 제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죠. 어머니 저 뭐 간식을 좀 많이 주고 애정도 좀 많이 준다고. 근데 어머니 이거 이 사연을 제가 듣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애들이? 뭐 어디가 이렇게? 다 이뻐요. 딱 꼬집어 말았어요. 코가 이뻐요, 이뻐요, 눈이 이뻐요, 귀가 이뻐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똥도 이쁘죠? 네. 똥도 이쁘죠? 네. 그냥 있는 거 자체가 다 이쁘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일 끝나고 어디 안 가고요. 우리 걔들 밥 주고 운동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막 혼낸다. 저 왜 혼내요? 그러게 뭐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저 강아지. 왜요? 또 왜 어머니 왜? 왜 울어? 왜요? 또 왜 어머니 왜? 왜 울어? 아, 드디어 여러분께서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습니다. 왜요? 또 왜 어머니 왜? 왜 울어? 왜? 어머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아니. 저희 남편은 한 7년 전쯤에 크게 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많이 있고 이제. 어차피 저는 애들도 다 컸고 딱히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기자기하고 막 아이고. 재밌고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아이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이래서 좀 솔직히 맥주도 또 많이 먹고 우리 할리가 오면서 하츠가 오면서 집에 들어오는 재미가 생겼죠, 진짜. 딱 점심에도 하츠 생각. 저녁에도 딱 끝나면
간식 가게 들려서 간식 사서 룰루랄라 집에 와서 간식 먹이면서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이뻐 죽겠어. 나를 반겨주자면 아무도 없어. 응. 근데 이제 애완견 키우면 강아지가 무척 반겨줘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니, 나는 이뻐서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아니, 제가 너무 잘못한 건가? 아이, 뭘 잘못해요? 아이, 괜찮아. 왜냐면 저도 저희 개들 물고 빨고 쪽쪽 빨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 개, 저도 제. 왜 울어요, 어머니? 마음이 여리시다. 어? 그냥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이런 집안에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개를 키울 때마다 그 어느 정도는 다 가정에 그 갈등 생깁니다. 어떤 게 제일 속상하죠? 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싸붙이니까는. 우리 딸한테 속상했구나.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 억울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강아지가 저희 엄마는 한 시간이 아니고 한 30분도 혼자 있으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바톤 터치해가면서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리가 나세요. 진짜 계속 출발했냐? 너 빨리 와라. 지금 장난하는 거냐?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간 적도 많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직장 나가시고 지금도? 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아, 나 일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강아지 혼자 있는데 왜 커피를 두세 시간 먹냐? 아니, 어머니 집에 있을 때요. 왜?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엄마 집에 있는데? 그렇게 전화하죠. 잠깐, 엄마 집에 있는데 왜? 네. 왜 그랬어요, 엄마? 아, 저도 궁금해요. 왜요? 아니, 같이 놀아줘야죠. 저만 놀면 힘드니까. 저만 놀면 힘드니까. 같이 놀자. 이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예? 저희 프로그램 어리어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하겠습니다. 잠깐만, 잘못 어디 오은영 박사님이 오셨네. 그래서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떨 때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섭섭하고 슬퍼지고. 그래서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농담이야, 우리. 오케이,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너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정할 건데. 네. 뭐 주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어제까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었는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깔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다가 사료, 뭐 간식, 엄마가 생각할 때 또 딸이 생각할 때 합쳐가지고 얘가 하루에 먹는 거 여기다 깔아 줘 보세요. 쫙 깔아 줘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나? 이 정도가 한 130cm. 이 정도가 130이고 이거에다가 또 아주 자질구질한 간식 모두 다 꺼내셔야 돼요. 제가 주는 거는 이거 목 두 개에서 세 개. 우리 딸도 아빠가 요만큼 주겠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네. 쫙 깔아줘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나. 아, 지금 간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이 안 보이네요. 돈 많이 주네요. 네? 많이 주긴 하네. 저기 간식 많네.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죠. 어머니가 드시는 거죠, 이거? 안 드셔. 아니. 아, 이거 어머니 드시는 게 아니라 걔 먹는 거예요? 우리 할리가 먹어. 이거 왜 할리가 왜 먹어, 이걸?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또 뭐죠, 또? 아침에는 고구마에다가 우유 말아서 주고요. 자, 고구마에서 왜 말아줘요, 어머니? 네? 고구마에서 왜 말아요? 부드럽게 목 맥히지 말라고요. 목 맥히지 말라고? 네, 이렇게 쉐이크처럼 이렇게 해봐. 나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네, 이거를 자 여기가 전부 이렇게 이거 안 나오죠. 더 주지는 않고. 네. 어머니 저기 저 다양하긴 하네요. 다양하게 먹네요. 다양하게 많이 먹어요. 다양하게 많이 먹네요. 거의 뭐 국가대표 선수급의 영양소를 다 낮춰서. 그리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저 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먹는 거 나을 것 같아서. 야, 너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너도 그렇게 먹었어? 야, 너 신났다, 야. 그렇구나. 여기에서 그럼 제가 한번 빼볼게요. 네. 요 정도에서 그럼 제가 한번 빼볼게요. 네. 요 정도에서 받아들이자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뭐래요? 이 친구가 요거는 안 줘도 되고요, 어머니. 네. 요거는 안 줘도 되고요, 어머니. 네. 요거는 안 줘도 되고요, 어머니. 네. 못 믿기지 말아라. 이것도 줄 필요가 없고. 아프리카를 왜 주는 거야? 아프리카를 왜 주는 거야? 먹는 게 나아. 이것도 필요 없고. 아프리카도. 이것도 필요 없고. 사료를 주면 후다닥 먹습니까, 어머니? 네. 확 먹어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몇십 분이 안 걸려요. 몇십 분이야? 오, 이거 훌륭한데? 그러면 요 정도 빼고 요거 빼고 요만큼도 빼고 점점 빠지네. 요거 빼고 요만큼도 빼고 요거는 안 줘도 되고요, 어머니. 이것도 줄 필요가 없고. 아하, 할리가 아직 뭐라 그러지 알고 나면 돌아버리겠는데, 할리요? 하루에 먹을 거 요거. 하루에 먹을 거 요거. 다 빠졌네. 아침에 돌아버리겠는데, 할리요? 내려오세요. 우리 할리 내려오세요. 우리 할리 식사시간 아니에요. 우리 할리 내려오세요. 좀 걔는 계속 키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과다한 애정이죠. 이것만 다 주면 돼요. 이 안에서만 주면 돼. 네. 거기다가 밀폐 용기 하나 지금 있으시면 아무거나 하나 줘보시겠어요? 저 이런 백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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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너무 작다. 요거 꽉이다, 그죠? 이거 꽉 하나에 이만큼. 이렇게 아침마다 딱 챙겨 놓으시고 이걸 계속 조금씩 연습하자고요. 네네. 그러면은. 네. 꼭 저렇게 한 그릇씩 저기 이렇게 정해놓고 안 먹여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시간이 그냥. 그냥 요만큼만 영양 상태만 맞춰서 먹이면 되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 요만큼만. 훈련사들은 다 이렇게 줘요. 우리 훈련사들은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육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먹이주머니 하나에다가 요거를 다 넣고 먹이주머니 차고 다니시면서 줘도 좋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간식 체크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쓸데없는 간식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좀 과하다? 그러면 좀 아깝더라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 아주 좋아하는 건데 보관하시고. 네. 그래서 이 간식 주는 거 왜 나빠요? 근데 딱 하나.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무언가 이제 잘할 때. 얼굴이 예쁜 건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머니? 얼굴이 예쁜 건 뭐 타고난 건 어떡해. 좋은 행동,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행동을 했을 때만 주는 걸로. 네. 그러면은 간식 주는 거 오케이. 네. 자, 네. 얼굴이 예쁜 건 마음으로 예뻐하자. 네. 따라하세요, 어머니. 얼굴이 예쁜 건 마음으로 예뻐하자. 행동이 예뻐야 간식을 준다. 행동이 예뻐야 간식을 준다. 오케이, 딱 네. 그것만 합니다. 네. 야, 이거 합법적으로 간식 주는 방법. 네. 이 하나 툭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잡고 앞니빨로 조금씩 뜯어먹게 하는 거야. 네. 이거부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앉아, 앉아. 아유, 어머니 잘한다, 그죠? 조금씩 뜯어먹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이렇게 잡고 조금씩 주면서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산책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옆에다 놓고 천천히 들고 다니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거든요. 집에서요?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 둥이 맛있죠. 그렇죠. 말도 걸어주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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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아, 예쁘네. 아주 효과적인 훈련을 많이 해주네요. 그죠? 네.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아파트지 않겠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해야 돼요. 야, 잘했어, 그렇지. 어머니 그냥 간식 주고 싶잖아요? 이거 하면 돼요? 하고 또 하나 주세요. 와. 이것도 2, 3개월 때부터 시작하면요. 나중에 크면 밖에서 들려오는 자극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죠. 누구야? 누가 봤어? 똑! 하고 주세요. 그렇죠.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 노크 소리 들려주고 그다음 먹여주고. 어머니 저 이렇게 교육하니까 막 마음 아프거나 그래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아, 마음 안 아프죠? 네. 이렇게 훈련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이거 하면 하루 종일 쉴 수 있어요, 어머니. 네. 간식. 또 저렇게 또 간식을 훈련을 시키면서 줌으로써 강아지의 어떤 그 사회성이라든지 공격성 이런 것도 많이 자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일석이조네요. 요번에 요 친구 한번 나와 볼게요. 기다려. 안 돼. 아이고, 아이고, 화났어. 아이고, 못생겼다. 알았어, 안 내려놓을게. 그래, 하츠와의 관계도 고민이 있으셨죠. 나와. 네. 네. 그래, 하츠와의 관계도 고민이 있으셨죠. 그래, 얘 오는 거 나쁘지 않지만 엄마가 얘랑 막 뭐 세레모니 하고 싶어, 뽀뽀도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러면 산책 나가서 하는 거는 좋아요. 따로 나가세요? 그래서 저 뭐 오랜만에 얘 봤으니까 얘 집에서 예뻐해 주고 네. 엄마는 얘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놀고 막. 아. 근데 여기서는 일부 대면 해주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봤어. 열자마자 얘는 뭐 할머니 하는 것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똥강아지 하는 것처럼 와서 막 뽀뽀 환장하죠. 야 누나 그래 하트야 할머니 뽀뽀 어이구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치면 왜 나 안 이뻐하지 왜 이제 나 안 이뻐하네 이러고 눈 되게 슬퍼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오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막 손으로 막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놀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네. 심리도 저는 궁금해요. 놀자고 하는 기본적으로 놀자고 하는 게 이제 깔려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놀자고 하는 것 중에 시기도 있을 거고 질투도 있을 거예요. 네.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쌓이면 싫어지게 돼요. 아 그럼 최대한 피하는 게. 그럼요. 차라리 예뻐할 거면 이 친구는 밀어내고 이 친구를 예뻐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우리 저 따님은 이 친구를 예뻐하는 것보단 쟤를 지금 누가 잘못인가? 지금도 어떤 뭐라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어, 절로 가 이러는 거야. 엄마 내 건데 너 뭐야 이러잖아요. 엄마 내 건데 너 뭐야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엄마 일어나 보세요. 그다음에요. 이 친구를 밀치세요. 중간에 껴드세요. 자, 껴들었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내리세요. 네, 내리시고. 예, 자, 껴들고, 이 친구도 밀치셔야 돼. 이 친구 밀치세요. 자, 이때 밀칠 때는요, 어머니. 손으로도 밀쳐도 좋지만, 한 발짝 그냥 걸어가 보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밀치셔야 돼요. 저리 가. 이거 지금 어떤 거냐면 형제 있는 집에 할머니가 장난감 하나 사온 거예요. 아... 둘 형제 둘인데 장난감 하나 사와가지고 너 10분 갖고 놓고 너 10분 갖고 놀아. 이게 되나 아싸움나지. 너도 가. 그렇죠. 그때 이때도 이 친구는 툭 밀고 저리 가라고 하고 보호자님 의자에 소파에 앉아 보시는데 얘가 가까이 왔어요. 밀쳐내셔야 돼요. 이때 손으로 밀쳐내면 만져졌다 생각하니까 자 발로는 찰 수 있으니까 일어나셔서 그냥 한 발짝 툭 가세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한 발짝 또 가세요. 자 지금도 어때요? 보호자님 얘를 밀쳐내니까요. 얘가 얘한테 공격적이지 않죠. 다시 앉아보세요. 사실 보면은 얘가 심한 장난을 쳐서 얘가 짜증내는 것도 있지만 네. 얘가
자리 까자! 라고 하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엄마 내 건데 너 뭐야?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 미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여기에 얘를 더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얘는 쟤를 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저라면 저거 못 올라가게 합니다. 저라면 내려와.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예, 다시 내려놓고 못 올라오게 하죠. 같이 이리와. 툭 내리시고 그렇죠. 의자 앉아보시고 만약에 얘가 또 올라오려고 하면 그때는 살짝 막고 이게 훨씬 더 낫죠. 얘만 키운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근데 두 마리를 키운다? 조심해야 돼. 그건 얘 소파에 그냥 아예 못 올라오게 하고 쟤도 못 올라오게 하고 같이 있을 때. 네. 아유 왜 이렇게 애처로워. 아유 왜 이렇게 애처로워. 뭐 애처로워. 근데 어머니께서 방금도 네네네. 내려놓으니까 애처롭다고 또 하시네요. 저런 생각은 애처로운 게 아니죠. 애처로운 게 아니죠. 네. 요 가만히 놔둬. 어머니가 좀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 그죠? 어머니 되게 재밌다. 보호자님, 의외로 이게 뭐 럭키라고 해야 될까? 네. 되게 행운, 이런 건 행운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런 초보가 이런 좋은 개를 만나는 건 행운.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이제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실수한 건데 이거 조금 정리만 잘 되면 네네. 아 얘네 뭐 잘해볼게요. 대단히 멋진 네. 개들이 되지 않나.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